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주민 닥터 K입니다. 식사 후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트립.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전 식사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어서 발생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트립이나 식사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트립이 발생하는 경우 경험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트림과 함께 특이한 맛이나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질병이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트림이 발생하게 되는 기전과 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 몸의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왜인지 내가 트림을 했을 때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났었다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림은요, 숨을 쉬거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위로 들어간 공기가 식도를 통해서 역류를 하면서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상부 위장관에서 가스가 구강 방향을 향해서 소리가 나면서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생리현상이지만 위 내용물과 위산과 함께 역류하면서 신맛과 쓴맛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20회에서 30회 정도의 트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위식도 접합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트림의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예전보다 트림을 하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나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로 트림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주면 대부분 이런 증상은 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식습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위 안에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인 양파나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당근, 탄산음료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가스를 만든 음식들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껌 씹기, 빨대로 음료 마시기 같은 것처럼 공기를 계속 삼키는 습관 또한 트림의 횟수를 늘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잦은 트림의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을 줄여주거나 공기를 많이 섭취하게 하는 식습관을 교정시켜주면 저절로 호전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트림과 함께 악취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나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트림과 함께 쓴맛이 올라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트림과 함께 쓴맛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담낭 운동장애는 담즙이 십이지장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역류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트림을 하게 되면 알칼리성인 담즙 때문에 쓴맛이 나게 됩니다. 담낭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트림의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만큼 쓴맛이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담낭 운동과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담낭 운동의 장애는 위장 운동의 장애로 이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곧 트림의 형태로 역류하게 되는 거죠. 십이지장 궤양이 심해지게 되면 위와 십이지장 사이를 막아주는 그 위의 근육의 기능이 조금 약해지 너무 이제 염증 이쪽이 심하니까 근육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십이지장의 쓸개즙들이 또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역류를 하면서 쓴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낭 운동 장애는 약물 사용이나 스트레스 조절, 절제 수술까지도 하게 되고 십이지장 궤양은 약물 치료에 제균 치료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예요. 트림을 했을 때 음식물 썩은 것 같은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위점막에 심한 상처가 나 있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질환이 있을 때는 소화와 같은 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화 능력이 떨어질수록 위 속에 음식물이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부패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림을 하게 되면 부패된 음식물의 악취가 역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썩은 듯한 심한 악취가 구취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위궤양으로 인한 악취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트림을 했을 때 정말 심한 악취가 느껴진다면 당연히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근처 병원에 가보셔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맛이 나는 트림입니다. 이 신맛이 나는 트림은 좀 가장 흔하기도 한데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제가 한번 깊게 다룬 적이 있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은 위와 식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위의 내용물과 함께 위산이 식도
도로 역류를 하면서 식도의 점막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과 함께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서 속이 답답하고 아프고 통증까지 느껴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면 통증과 함께 신맛이 나는 강한 산성 트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슴 답답함, 속쓰림, 이물감까지도 동반되게 됩니다. 보통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함께 술, 담배, 커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맛이 나는 트림을 계속한다면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트림에서 나는 냄새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다면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트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가능한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